같아요. 그리고 이제 암흑기는 끝났답니다. 주특기는 뒤로 치기인데. 네. 김은조 씨는 고향 일산 고향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소속은 에스타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주특기는 여기 드롭샷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희정 씨는 여기 홈코트 네. 충북 청주 출신이고 주특기 같은 거는 아직 자기가 공개를 안 해놨는데 아니, 주특기가 없으면 다 잘한다는 다 거예요? 겁니까? 네. 그리고 김은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질리언 대회 뭐 여자부에서는 거의 마스터 최고의 선수였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요새 부상 때문에 운동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네. 뭐 질리언 대회 1회부터 4회까지 우승을 했고 네. 뭐 경기도 대회 7년 연속 우승을 한 아주 베테랑 선수. 아, 제가 봤을 때는 동호인 스쿼시계에서는 거의 뭐 네네, 맞아요. 여제. 네네. 굉장히 여자 동호인 선수 치고 빠르고 오래 네. 뛰고. 네네. 네, 옛날에 일산에 호수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한 바퀴에 5km예요. 맨날 뛰고 그랬어요. 거기 넓은데. 네. 네. 5km 뛰기가 쉬운 건 아닌데 맨날 뛰고 들어오고 네. 운동하고 뛰고 들어오고 운동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조희정 씨의 서브로 게임을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조희정 씨는 그 김은조 선수 동영상을 많이 찾아봐서 아마 알 거예요. 네. 아마 은조 씨는 아마 처음 네. 상대하는 선수라 네. 잘 모를 겁니다. 첫 포인트를 네. 가볍게 드롭으로 네, 부상이 이제 거의 다 완쾌가 돼서 이제 경기를 대회를 이제 또 다시 나오는 거겠죠? 완쾌는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오, 네. 위험합니다. 아. 제가 한동안 대회를 가보면서 한동안 안 보여서 네. 왜냐면 또 랭킹 근데 1위였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찾아보긴 했는데 안 보여서 어디 갔나 했더니 부상 부상이 좀 괜찮다 싶어서 운동하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그래서 아예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네. 선수분들도 경기하기 전이나 게임하기 전에 뭐 스트레칭이나 뭐 이렇게 그런 그렇죠. 사전에 그런 운동을 충분히 많이 해주죠. 네네, 충분히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니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이 준비 운동과 본 운동은 짧게 하고 네네. 준비 운동하고 정리 운동을 더 많이 할애를 합니다. 네네. 보조 운동 이런 네. 거를 끝나고 나서 마무리도 네네, 마무리도 네. 하고. 이제 본 운동은 스쿼시 운동은 점점 이제 줄여가는. 네. 그래서 동호인들이 보면 부상도 많이 있고 물론 이렇게 스쿼시만 하고 기초 체력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선수들보다는 적게 하니까 그리고 네. 이제 하기 전이나 마무리 운동 같은 걸 보면 저도 많이 안 하는 편이라. 네. 근데 부상을 네. 안 당하고 오래 하시려면. 네. 꾸준히 네. 준비 운동, 정리 운동, 네. 마무리 운동 해주셔야 돼요. 네. 아, 저도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는 조희정 선수가 좀 김은조 씨의 그 명성이라고 할까나 그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좀 긴장한 듯 보였는데 긴장할 수밖에 없을 네. 겁니다. 네. 네, 김은조 선수는 또 물론 샷이나 뭐 이렇게 빠르기나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 그 구력이나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 게임 매니징 하는 게 네네.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김은조 선수는 혼자서 네. 이제 멘탈 터닝샷 직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볼이 좀 정확하게 네. 네. 뒤로 많이 뽑는 편이죠. 그 혼자 그 연습 멘탈 연습을 할 때는 보통 동인들이 저도 센터에 가보면 그냥 막 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볼 때 생각 없이 그냥 막 치는 것 같은데 네네.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멘탈 연습을 해야 그나마 컨트롤 그쵸. 연습도 좀 하고 네네. 그런 게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네.
이제 멘탈 바닥에 맞춰서 네. 앞병 맞고 바닥 맞고 네. 뒷병 맞고 나오는 걸 치는 걸 멘탈 터닝샷이라고 네. 하죠. 이거의 개수를 많이 늘리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벽에 붙이는 걸 하셔야 네.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어느 시간 안에 몇 개의 샷을 벽에 붙여서 아,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정해서 해야 됩니다. 선수들은 이제 바닥이 나무 결로 돼 있죠? 네네네. 세 조각, 네 조각. 네네. 이제 잘하면 두 조각. 이제 거의 세 조각 안에다가 몇 분 안에, 1분 안에 몇 개를 넣는지. 네네. 응? 연속으로 몇 개를 넣는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네네. 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 얘기를 잘 들으셨죠? 아마 보통 센터에서 몸 푼다고 연습을 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하시지 마시고 지금 들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연습을 하시면 좀 멘탈이 좀 느는 데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길이 조절,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벽에 붙이는 방향 조절 이런 게 굉장히 능숙하게 됩니다. 네네. 이제 그걸 초월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네네. 숫자를 안 쉬어도 돼요. 아. 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감각으로 연습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초보에서 이제 상급자로 올라갈 때 네네. 그런 거를 계속 겪으면서 벽에 붙이기, 그다음에 정확하게 치기를 개수를 세어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개수 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목표가 생겨서 네네. 계속 연습, 꾸준한 연습을 하게 돼요. 네네. 저도 이렇게 멘탈 연습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몇 개를 계속 벽에 붙이든지 길게 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연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막 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쳤을 때 벽을 맞고 나오거나 나갈 때 벽을 맞으면 아 내가 지금 뭔가 스윙이나 타이밍이 지금 안 맞아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스트레이트로 계속 나오는 그렇죠. 그 생각을 하면서 치다 보면 좀 어떤 타점이나 이런 게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연속으로 계속 치다 보면 네네. 이제 자세 연습도 생각하게 되고 네. 이제 더 앞벽에 더 높이도 생각하게 되고 자꾸 연습해요. 그래서 이제 멘탈 연습이 이제 그 정도 이제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몇 번 멘탈 치고 앞으로 공격하거나 네네. 멘탈 안 되게 치는 연습을 또 하게 됩니다. 아... 그것도 나중에 중요하죠. 네네. 아예 멘탈 안 되게 치는 연습, 멘탈을 치다가 멘탈 안 되게 하는 연습, 네네네. 멘탈 치다가 아예 앞으로 드롭이나 키샷을 치는 연습, 네네.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 다음 하는 게 이제 투얼 보스트, 그 다음에 뭐 크로스 로브, 뭐 크로스 치기, 네. 뭐 이런 식으로 치게 됩니다. 아 그게 좀 패턴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렇죠. 좀 더 연습하거나 할 때는 더 그쵸. 도움이. 근데 혼자도 혼자 연습이 네.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혼자 연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 맞아.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집중력이 네. 떨어집니다. 그 재미없다고 동호인들은 특히. 그렇죠. 네. 그 집중력을 길르기 위해서는 혼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네, 혼자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 어떤 지루함이나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하면서 극복을 하면서 그렇죠. 또 거기에 또 재미도 느끼고 하면서 그걸 극복을 네.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네네. 파트너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더 실전 같은 연습인데 네. 근데 이제 더 지구력을 기른다든지 네. 아니면 더 정확성을 기르려면 네. 개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개인 연습 혼자 연습하는 것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수들은 개인 연습, 2인 연습, 네. 3인 연습, 네네. 여러 명 연습 이렇게 이제 부분 나눠서 하거든요. 저도 제가 어떤 여름휴리든 어디 선수들이 오거나 석천 같은 데 가보면 선수들이 와서 처음에 게임을 치는 게 아니고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연습을 하고 몸풀고 막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게임을 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동호인분들도 네. 시간만 나면 동호인분들은 이제 여러 사람이 기다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개인 연습할 시간이 없는데 네네.
틈나는 대로 개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게 가장 느는 방법입니다. 네, 네. 게임만 해서는 안 늘어요. 그래서 이제 몸 안에 이제 알코올이나 다른 노폐물을 네. 빼는 게 좋겠죠. 네, 네. 네. 아 그게 이제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게임을 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스윙이 약간 스윙 폭이 약간씩 좁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연습을 통해서 약간 좀 스윙을 좀 약간 펴줘야 된다 막 그러는 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 어느덧 또 김은주 선수가 8대 3으로 좀 매치볼이 네, 되었네요. 역시 이게 좀 부상으로 인해서 좀 오랫동안 공백을 가졌어도 기존에 그렇죠. 경력이나 구력이나 이기 때문에 아 부상 당해서 쉰 게 네. 아니에요. 아 좀 했나요 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부상 당한 상태에서도 네. 스쿼시를 안 했을 뿐이지 네. 체력 운동을 계속합니다. 아. 다른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아. 네 런닝이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했었어요. 네. 아, 부상 당해서 그러니까, 푹 쉰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체력적인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되고. 그렇죠. 어떤 이, 볼 감각적인 부분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연습 네. 꾸준히 했었고 아. 게임을 안 했을 뿐이지. 네. 역시 이제 볼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잘하고 있네요. 네. 아 조유정 선수가 좀 힘을 내서 좀 더 한 세트를 가져가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네네네. 조유정 선수도 네 더 있으면 더 잘한 선수로 네네. 동호인으로 아직 이제 새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대회 경험이나 좀 연습을 더 하고 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맞습니다. 실력이 좀 향상될 것 같아요. 네. 상 그렇게 떨지도 않는 것 같고 네네네. 네. 자 게임볼 매치볼 게임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 공격을 할 것이냐? 아 자 리뷰. 방향도 안 맞아요. 자 스윙이 피니쉬 동작에서 맞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 김은조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네. 잘하고 있는 건 왜냐면 제가 이렇게 동호인 다녀보다 보니까 네. 방송이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